이어 안녕하십니까. 30일 그룹입니다. 센서 스틸입니다. 19세기 초반 유럽의 대부분을 지배한 나폴레옹은 거의 영국만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륙봉쇄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대륙봉쇄령이란 영국으로 가는 모든 무역상선을 막아버리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근데 자꾸 러시아가 근처에서 깨작깨작대면서 무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영국 막아도 모자랄 판이 말이죠.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수출량의 30%가 영국이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프랑스는 달랐습니다. 러시아를 조져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60만 명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보급 문제 겨울에 추위 때문에 실패합니다. 근데 여기서 역사를 좀 바꿔보자고요. 만약에 진짜 러시아 원정에 성공해서 러시아 전부는 아니지만 러시아의 서부 지역을 점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러시아 지역에 대한 공포 정치는 배가 됐을 겁니다. 당시 농노들을 관리를 해야 했거든요. 그때 당시 러시아 농노들이 생각하고 있던 프랑스는 정말 인간 사륙기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분노에 가득 차 있었는데요. 러시아 모스크바가 함락된다면 분명 어디선가 농노들의 반란이 일어나거나 정화군이 되어서 프랑스와 2차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걸 막기 위해서 급진적인 개혁을 실시할 텐데요. 농노 해방령을 좀 더 일찍 실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러시아의 농노 해방령은 1861년에 실시했는데 1820년대나 그때쯤에 실시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엄청 자본주의적이고 크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수의 공장 노동자가 생길 거고요. 러시아의 귀족 계급이 몰락하게 되고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계층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없는 영국은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나폴레옹이 원했던 대륙 봉쇄령이 완전히 성공하는 순간일 테니까요. 경제적으로 무너지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영국까지 프랑스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유럽 전체를 지배한 것과 다름이 없었죠. 로마 제국 이후 나오는 첫 번째 유럽 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프랑스는 유럽 전체를 지배한 것에서 만족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팽창을 하게 될 텐데요. 아마 중동 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중동을 점령하고 있던 세력은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이 오스만 제국과 한판 붙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스만 제국은 유럽에 상당히 뒤쳐져 있던 상황이지라 그렇게 크게 저항을 하지 못하고 나폴레옹에게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오스만 진격은 발칸반도에서의 독립 열풍으로 불어닥칠 텐데요. 실제로 1821년에 그리스 독립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나폴레옹에 의해서 발생이 될 거거든요. 그리스의 독립전쟁뿐만 아니라 불가리아라던가 세르비아라던가 몬테네그로라던가 여러 발칸 국가들이 프랑스에 붙어서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는 모습을 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칸반도까지는 무난하게 프랑스가 점령하는 모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인 연방도 더더욱 강화가 될 텐데요.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2세는 나폴레옹을 여러 번 공격했습니다. 근데 계속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심의 일격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무너진 걸 보고 프란츠 2세는 프랑스를 공격할 생각을 완전히 강념하게 될 겁니다. 즉 유럽 전체가 프랑스에 의해 완전히 묶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이야기가 정말 복잡해지는데요. 추후 역사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는 영국과 러시아 독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이곳저곳에서 뿌린 민족주의라던가 자유, 박애의 정신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폴레옹 사후에 이곳저곳 공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작은 소국들이 여러 개 난립하면서 유럽 전체를 뒤흔들게 될 텐데요. 몇십 년간은 유럽 전체가 삼국지처럼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실제 역사에서는 빈치제라고 해서 유럽에서 평화로운 시기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정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영국이 없다 보니까 19세기 때 영국이 얻으려고 했었던 다양한 해외 식민지도 없어지게 될 거고요.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반란을 진압하느라고 해외 식민지를 얻으려는 생각을 일체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국주의도 사라지게 되죠. 다만 이렇게 유럽에서 제국주의가 사라지게 되면 미국에서 제국주의가 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못먹은 식민지들을 미국이 다 차지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아프리카나 이런 데까지 점령하는 건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시아 일대에 대한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 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영일동맹도 없고 제국주의 미국과 초반부터 대립해야했으니 제대로 클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여러 혼란기를 거치는 유럽입니다만 아마도 대부분 프랑스군에 의해서 진압이 될 거예요. 나폴레옹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나폴레옹 2세가 있습니다. 유일한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 2세를 구심점으로써 다시 유럽은 프랑스로 통합이 될 텐데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19세기 때는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시민 평등 사상이 전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아마 나폴레옹 2세는 유럽의 혹독한 분열기를 겪었기 때문에 외부로의 팽창, 그러니까 해외 식민지 개척보다는 내부의 안정을 더 도모하려는 정책을 펼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쯤에는 다양한 공장들이 나오고 상공업이 발전되었으며 기술의 발전이 시작되었을 텐데요. 근데 문제는 이 시기쯤에 같이 나온 게 공산주의거든요. 파리코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공산주의 정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 역사에서 최초이자 최후의 공산주의 정권이었습니다. 근데 이 파리코민이 프랑스 왕정을 붕괴시킬 것 같아요. 민족주의랑 같이 짬뽕을 해서요. 가뜩이나 파리의 시민들은 진보적인 성향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파리코민이 프랑스의 집권 세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공산주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
야, 이 뒷방이야, 이 새끼야! 아닌가? 네, 아무튼 이 파리코미는 노동조합을 활성화할 거고요. 또 최저임금제라던가 주 70시간제와 같은 그때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정책들을 내놓을 겁니다. 또 정교 분리에 여성과 외국인의 권리신장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가능성이 큰데요. 이 시기 동안은 유럽 전체가 인권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럽을 공산주의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더 골치가 아픈 게 제국주의가 된 미국이랑 붙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제국주의로 인해서 아시아 전체를 점령한 미국일 텐데 미국과 공산주의 프랑스와의 맞대결로 이어질 것 같아요. 회개하죠. 그래서 아마 이 승부의 끝은 제국주의 미국의 승리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공합력이 너무 막강하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한데 미국은 제국주의를 맞봐서 정권이 쉽게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식민지를 바탕으로 유럽 전체를 봉쇄하는 전략을 택해서 스스로 무너지게끔 만들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민족주의로 인해서 다시 유럽이 여러 개로 분열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계속해서 식민지 개척할 것이고 성조기의 별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세계 대공황 맞고 모두 반납을 할 거고요. 네, 오늘은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성공했다면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게 바뀌었죠. 물론 제 레피셜이 많이 가득한 영상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